오늘은 추석 전날 내일 시골에 갈 거라서 지금 배터리가 51%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하러 갑니다. 제가 염색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거 샴푸를 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못 감았더니 머리가 이렇게 삐쳤어요. 충전을 하러 가봅시다. 제가 이 전기차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처음 쓰면서 느낀 이 단점이 알고 있긴 했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요. 지금 배터리가 50% 반 차 있으니까 188km 갈 수 있다고 써있거든요. 확실히 이런 내연기관 차보다 좀 주행거리가 짧아서 시골이 충북인데 2시간 정도 해서 21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배터리를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, 무조건. 그래서 또 막 전기차 충전기 있는 휴게소 찾아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전날에 미리 충전을 해야 좀 안심이 되고 좀 이런 단점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지. 그래도 전 너무 좋습니다. 나 다음 차 무조건 아이오닉 5. 돈을 엄청 많이 모아야겠지만 약간 자극이 됐어. 돈 진짜 많이 모으고 아껴서 내 첫 차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든 10년 후면 수소차일 것 같긴 한데 전기차든 뭐 친환경 차를 사겠다. 너무 좋네요. 갑시다. 다정이 여기 있어요. 딱 깔았어 여기. 차 진짜 잘 나왔다. 그치? 오래 나온 거래. 예쁘지? 반납하기 싫어. 지금 민성이는 운전 중. 운전 중. 저희는 지금 카페 갔다가 오랜만에 차크닉 하러 오랜만에 가려고요. 처음 아니야? 처음으로 차크닉 하고 가려고. 거짓말. 너무 예뻐요. 이 넓은 창과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제가 신차를 안 타봐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못 찍는가? 사이드미러도 없고 사이드미러 없이 이렇게 카메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어머 이 차 마침 끼어들려고 하네요. 알아서 차선 바꿔준 거야? 어. 지가 차선 바꿔준 거야. 지가 샥 같이 들어갔어. 내가 사람이 하면 벌써 들어갔어야 돼. 그러니까 느리다. 근데 천천히 들어가잖아. 아니 아빠 차는 거리 조절 기능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좀 뭐냐 부자연스럽게 쓰고 부자연스럽게 가고 그러거든. 근데 얘는 부드럽게 그 거리를 좁혔다가 사람이 부담 안 가게 해주네. 기술이 발전했네. 그 사람들 뭐라도 해야 될까요? 계속 집안이 있을 수는 없잖아. 제가 교육해서 뭐 한국 사회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대. 여기서는 안 죽더라.
마지막 날인데 추석 연휴 때 이거 공부 다 하려고 목표했는데 한 장도 안 본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한 장도 안 보면 너무 죄책감 들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랜만에 스페인어 복습을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. 보이시죠? 진짜 이 불규칙도 너무 많고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제가 너무 어렵네요 진짜. 열심히 불태웠습니다. 진짜 뭔 불규칙도 많고 시제도 이렇게 헷갈리는지 약간 짜증나는데 이럴수록 빨리 연습을 많이 해서 눈과 입과 귀에 익숙해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이렇게 화이자를 맞았는데 당장은 진짜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적어도 오늘 내일은 푹 쉬면서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한 달 동안 운동 안 해가지고 이번 주 운동하려고 했더니 마침 백신을 맞아버렸네. 이 양귀자 작가의 나소대금것 이거를 한 거의 다 읽었어요. 그 정도 읽었는데 이것도 단편 여러 개가 아니라 모순처럼 그냥 하나의 장편이더라고요. 근데 살짝 약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여러모로 정말 이게 92년도에 쓰였다는 소설인가? 지금 읽어도 왜냐면 되게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? 뭔가 이 제목이랑 표지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약간 평범한 그런 에세이 산문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막 납치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책이었구나 싶어서 오늘 아마 오늘 내일 안으로 이거 다 끝내려고요.